씨랑 형식 씨가 같은 역할인데 네. 키 씨의 말에 의하면 티켓은 키 씨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 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제가 하니까 주로 뻥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뻥이 아니라 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1차가 4번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형식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형식은 1차에 몇 회? 형식이 많아요. 형식은 내가 보니까 무감각해. 별로 신경 안 써. 아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키는 신경을 줬어. 저는 그런 거 되게 민감하다. 티켓 너무 팔린 거에 내용 알아요? 아니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써. 신경도 안 쓰잖아. 되게 민감하거든요. 키는 그걸 더 신경 써요. 아니 받는 출연료도 있는데 내가 티켓을 못 팔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생각들 때문인지 그 9일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형식 씨는 왜 안 껴준 거죠? 9일 라인이 뭐예요? 친구들이랑 해서. 저희 그냥 사 모임인데 니콜, 2AM 진우 씨, 뭐 미세이 민 씨, 저 91년생 애들만 참 모인 그 왜 형식이 안 계신 거예요? 91년생 아닙니까?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형식 거의 괜찮아요? 여기 들어볼까요? 아니 뭐... 부른 일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형식이 그냥 무덤덤한데 요새 별로 잘 안 하네. 그게 뭐... 뭐 이제 굳이 뭐 9일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아니야 근데 형식이가 처음에 저한테 아기 병사 하기 전에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했었어요. 심지어는 팬들이 찍은 영상에 남아있어요. 형식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영상 촬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네. 이게 아이돌 육상대회라고 관객들이 엄청 많은 데에서 형식이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친해지고 싶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아니, 카메라 돌리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밖에서요. 직캠 같은 거. 형식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본문처럼 간직하고 지방에 가보러 돌아오니까 형식이랑 얘기하는